바람같이 이 어두운 기억들. 월요일 아침 일찌감치 출근한 혜정은 DC에서 조그만 건설회사를 하고 있는 강영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 시절 기차에서의 만남이 있은 후 강영모 그는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말없이 혜정을 도와주고 있는 진실한 친구 중의 하나였다. 영모씨, 나 굉장한 분 만난 거 알아? 여학교 때 죽고 싶을 정도로 흠모했던 정치인이거든. 언젠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얘기하던 거 기억나? 난데없는 혜성의 이른 아침 전화에 영모도 저기 놀라는 모양이었대. 성녀 같은 서선생이 흥분할 때도 다 했군. 서선생에 대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있는 난데 모를 리가 있나? 미남 정치인 최종수를 만난 모양이지? 맞았어. 어제 첫 데이트를 했는데 다음 일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 어때? 이 정도면 서혜정이도 괜찮은 여자 아니야? 최의원 그 양반 워낙 미남이라 여성 편력이 대단한 것으로 소문나 있는데 조심하는 게 현명할 것 같군. 나 이제 찔찔 짜기만 하던 옛날의 갈대 같은 서혜정이가 아니야.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중년 여편네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중년 여편네?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그렇게 웃고 나서야 그는 다시 얘기를 꺼냈다. 그 말이 맞군. 그러고 보니 정말 세월이 많이 흐른 게 실감이 나는군. 알았어. 잘 해봐. 경과 보고는 잊지 말고 해주고 말이야. 그는 다시 두어 번 더 웃고 나서야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혜성에게는 모든 게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다. 그 때문인지 무더운 학교 수업도 짜증스럽기는커녕 오히려 마냥 재미있을 뿐이었다. 그러는 도중 금요일 오후에 4년 전 K중학교를 졸업한 성진이 찾아왔다. 내내 수석만 하던 아이였는데 D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년에 대학에 과 수석으로 합격해서 대학생이 된 제자였다. 여름 방학을 맞아 고향인 그곳에 내려왔다가 혜정을 방문한 것이었다. 혜정은 성진을 데리고 나무 그늘이 좋은 운동장가의 긴 의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 대학 생활이 힘들지는 않니? 요즘 데모가 심하던데 너도 가담하는 거 아니야? 혜정의 말에 성진은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한 번쯤 오래 겪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 없는 부르짖음이라 해도 목청껏 부르짖어 보는 게 젊음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런 부르짖음이 있다는 게 이 사회가 아직은 건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혜정은 긴 의자 밑에 떨어져서 뒹굴고 있는 마른 나뭇잎 한 잎을 주워들었다. 글쎄다. 나는 내 욕심인지 몰라도 적어도 내 제자만큼은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야. 학생 본분을 잊고 데모를 하는 학생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저는 물론 아니고요. 걱정 마세요, 선생님. 혜정은 유별나게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나뭇잎을 빙글빙글 돌리며 너 혹시 최종수 의원 알고 있니? 내 생각에는 그분이 어떻게 생각되니? 아니, 너희들 대학생들이 평가하는 것은 어때? 혜정은 일요일에 만나게 될 최의원을 문득 생각하며 한껏 부푼 마음으로 성진에게 무심코 질문을 했다. 아, 최종수 의원요? 여성 팬들을 유별나게 많이 갖고 계신 분이지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 현 정치인 중에 가장 밥맛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양반은 멋내기 위해 정치하는 분이지 정치를 위한 정치인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해온 분이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 국회 때 파문을 일으킨 내용을 보면 그만해. 정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게 아니야. 학술 세미나 같은 것은 도둑은 아니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최 의원은 결코 무식한 분이 아니라는 거야. 혜성은 날카롭게 성진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있었다. 각자에게 성이 있고 다른 감정이 있듯이 내게는 밥맛 없는 사람 중의 하나가 될지 몰라도 적어도 내게는 내가 존경해온 사람 중의 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구나. 단순한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야. 하지만 최 의원 그분이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해온 정치 생활의 패턴을 알고 있기에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럼 너희 대학생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축제한 거 가지고 금배지를 위해 뛰는 것에 불과한 정치인 정도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혜성은 갑자기 몹시 불쾌해지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오랜만에 찾아온 제자 승진에게 마냥 억지를 부릴 수만은 더더구나 없었다.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정치인은 아무리 뛰어도 표가 나지 않아. 적어도 최 의원은 부정축제만큼은 하지 않는 분이야. 난 그분을 잘 알고 있단다. 내가 태어난 곳에서 20여리 떨어진 곳이 그분의 고향이고 그분은 그곳에서 오늘날까지 정치 일선에서만 뛰어온 분이야. 워낙 부잣집 아드님이었고 그 막대한 가산을 없애가며 오늘날 최종수 의원이 된 거야. 그분이 정이 많고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나는 잘 알고 있단다. 혜성은 그를 위해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짓고 있는 성진을 따라 웃어버렸다.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신이 문득 철없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꽃이 고울지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아무리 번들으려 할지라도 그 알맹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씀드려도 실언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참모습을 국민을 대변하는 그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혜성은 논리적으로 따시듯 이야기하고 있는 성진에게 점점 할 말을 잃는 듯 했다. 다만 요즘 제자들이 무섭도록 영리하게 커나가고 있다는 것만을 느낄 뿐이었다. 다만 요즘 제자들이 무섭도록 영리하게 커나가고 있다는 것만을 느낄 뿐이었다. 성진이 돌아간 뒤에 혜성은 오랫동안 개운치 못한 마음이었다. 마냥 희기만 한 새하얀 옥양목에 잉크 몇 방울이 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토요일 오후가 지나면서부터 혜성은 다시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요일 아침이 되면서 더욱 그랬다. 지혜와 지영이까지 동원되어 옷을 골라 입는 등 한바탕 소란이 있고 나서야 혜성은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한참 지나쳐가는 차창 밖을 내다보던 혜성은 문득 다시 형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미안해 형기씨. 하지만 내게도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똑같은 테두리 안에서 마냥 버텨나가기에는 난 정말 모든 게 짜증스러운 거야. 내가 새롭게 변해보는 것도 형기 씨의 딸 지혜나 내 딸 지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야.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형기는 가물가물 잊혀져가는 옛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었다. 형기를 생각하면서도 혜성은 간간이 최 의원을 떠올리며 소녀처럼 마음을 부풀리고 있었다. 최 의원은 지난 일요일처럼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있었다. 혜성은 방긋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고 최의원은 혜성의 옆으로 손을 내밀며 역시 말없이 미소부터 지었다. 미안하오. 내가 내려가야 하는데 이렇게 먼 곳을 올라오게 만들어서 말이오. 최의원은 혜성이 자리에 앉자 자신의 물컵을 혜성의 옆으로 놓아주며 먼저 말문을 열었다. 오늘 오후 6시에 모 사장의 청평 별장에서 몇 사람이 모여 파티가 있는데 서 선생이 나하고 동행해 줄 수 있겠지요? 미리 그렇게 연락해 놓았는데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소. 실례가 되었다면 용서하고 말이오. 혜성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부정도 긍정도 아닌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다. 최의원의 모든 이야기는 항상 신바람이 났다. 그는 선거 때 뒷골목에서 있었던 일, 무례한으로부터 협박받던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최의원을 유혹하던 여자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고 기억에 떠오르는 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늦더라도 반드시 서선생 댁까지 데려다 줄 테니 염려 말고 그곳에 가서 식사나 함께하고 일찌감치 나옵시다. 최의원은 먼저 일어나 앞서 걸어나갔다. 혜성이 채 대답을 하기도 전이었다. 혜성은 하는 수 없이 그와 동행을 하게 되었다. 나 스스로가 변화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유혹을 하면 유혹을 당해보는 거야. 내게는 그게 필요해. 지금껏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내 인생을 위한 것은 단 한 푼어치도 없지 않았던가. 그래, 최의원 정도라면 오히려 내가 유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혜성의 얼굴이 몹시 붉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을 깡그리 잊고 그날 밤으로 돌아오기 힘든 거리의 청평 별장으로 최의원을 따라가고 있는 스스로가 몹시 흥분되면서 새삼 울렁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대. 항상 자가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왔던 혜성은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목례를 하며 문을 열어주는 검은 승용차에 오르면서 다시 가쁜 숨을 몰아쉬었대. 혜성은 마치 상류사회의 일원이 된 것 같은 착각에 흥분을 하고 있었다. 서울을 벗어날 때까지 옆에 앉아있던 최성수 의원이나 혜성은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최 의원은 무슨 책상인가를 뒤적이고 있었고 혜성은 내내 차상방만 내다보고 있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혜성이 그런 최고급 승용차를 타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금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의 승용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혜성의 마음을 자꾸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아침 일찍 K씨를 떠날 무렵 강영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던 게 새삼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강영모 그는 몹시 쾌활하고 즐거운 목소리였다. 서선생, 항상 행복이라는 것을 나 혼자만 먹는 것 같아서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오늘은 왠지 내 마음이 몹시 가벼워지는 느낌인데. 강영모의 말에 혜성은 수화기에 대고 흐흐 소리내어 웃었다. 행복을 혼자 먹는 기분이었다고? 하기는 영모씨 부부의 애정은 나 같은 성녀도 질투를 느낄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분 모두 없애도 될 거예요. 내게는 분명 내가 원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사랑이 따로 있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실수 없이 잘 하라는 얘기야.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하는 염려라고. 영모 씨에게 말했던 대로 난 여편네예요. 그것도 중년 여편네. 상처받을 만한 자리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거야. 최의원은 스캔들이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있는 사람이라서 그건 주위에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소리일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서혜성에는 그분을 보는 눈이 따로 있어. 여하튼 난 좋으니까
서 선생에게 변화가 될 만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후원하겠어. 잘해보는 거야, 열심히. 혜성은 다시 그의 말에 소리내어 웃었다. 웃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을 만큼 그의 말 끝에 나오는 억양이 매우 이상했기 때문이었다. 혜성의 표정이 이상했던지 최의원이 혜성을 돌아보았다. 순간 혜성이도 그를 돌아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소리 없이 미소를 지어버렸대. 심심한데 우리 서선생 첫사랑 이야기나 들어볼까? 최의원이 보고 있던 책을 덮으며 혜성을 따라 미소를 지었대. 아니에요. 저에게도 첫사랑이라고 있긴 있었지만 말씀드릴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혜성은 이내 부인을 하며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학교 시절 책가방을 든 채로 학교에도 가지 않고 최의원의 유세상으로 나갔던 게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때 한참 젊었던 최의원은 상당한 미남이었다. 매끄럽게 흘러나오는 그의 막힘없는 연설이나 간간이 쓰는 특유의 몸짓 그리고 넉넉한 그의 미소는 소녀였던 혜성을 한껏 사로잡기에 충분했었다. 심지어 선거 유세장에 나가 맨 앞줄에 앉아있던 혜성은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으로부터 혼이 난 적도 있었다. 어린 여학생이 학교는 가지 않고 그곳으로 직행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그의 지적이었다. 여하튼 혜성의 여학생 시절은 온통 젊은 정치인 최종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난 말이요, 일찍 부모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장가를 갔기 때문에 가슴 찡한 첫사랑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연 한 토막이 있지. 그는 잠시 말을 끊으며 담배 한 가지를 꺼내 피워 물었다. 자는 이내 그가 내뿜는 담배 연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옛날 이야기지. 그러니까 내가 정치 일순에 뛰어들어 첫 번째 고배를 마셨을 때였어. 참패 소식을 듣고 몰려든 친지들 앞에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군.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그런 아내를 나무라시는 거였어. 남편이 큰일을 하는가 못하는가는 아내에게 절반이 달렸다고 하시면서 다음을 위해 의연하게 대처하자고 말씀하시더군. 난 어머님의 말씀을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며 들었고 조용히 쉬기 위해 잠시 어느 온천으로 휴양을 떠났지.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직접 자동차를 몰고 달리며 문득 나는 어떤 사막에 홀로 버려진 미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말로 고독하더군. 그는 잠시 말을 끊으며 다시 담배를 계속해서 붙여 물고 있었다. 혜성은 그를 돌아보며 그의 눈빛이 몹시 흐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깊은 사랑이 있었구나. 그렇겠지? 온천장 여관에, 그러니까 호텔이 아닌 조그만 여관이었는데 그곳을 막 들었었을 때 2층 계단을 내려오는 여인이 있었지. 검은 홈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위에서 아래까지 굴곡이 없는 통옷 그런 거였어. 그런 검은 드레스 한복판에 빨간 튤립 한 송이가 커다랗게 그려진 옷이었지. 난 이상하게도 그 여인의 얼굴을 뚫어지듯 쳐다보았는데 뭔가 잃어버리고 사는 듯한 내 마음만큼이나 슬퍼 보이고 고독해 보이는 여인이라는 것을 이내 알게 되었다오. 최의원은 다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혜성을 돌아보며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상하군. 처음처럼 해본 적이 없는 그때의 이야기가 서선생 앞에 나오다니 말이오. 마치 주책을 부리는 것 같군. 혜성은 그의 말에 얼른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저는 최 의원님 말씀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는걸요. 개의치 마시고 계속하세요.
혜성은 마치 보책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말을 받았다. 그는 잠시 담배를 두어 모금 더 피운 뒤에 그것을 끄고 두 손을 모아 깍지를 끼웠다. 그날 밤 내가 낙선한 정치 초보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은 내 허락도 없이 맥주 대여섯 병과 안주 두어 가지를 들고 들어왔지. 그 여인은 천천히 자기소개를 하더군. 딸 셋을 두고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말이오. 남편과 사별한 지는 3년이 넘었는데 친구가 하는 여관에서 그렇게 일을 보아주며 근근히 살아나가고 있는 여인이었어. 우리는 부담 없이 맥주잔을 주고받았는데 나는 그 여인에게서 참패한 슬픔과 고통을 조금은 위로받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 그 여인과 내가 동침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정말 난 그 여인의 가슴에 그려진 튤립을 보고 감탄했듯이 그 여인의 사근사근한 이야기, 구슬픈 노래, 그리고 부담 없이 늘어놓는 푸념에 우리는 순간 서로 감탄하고 가까워졌던 것이었다오. 그러나 문제는 새벽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던 그녀에게 너무도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지. 최희원은 다시 말을 끊었다. 혜정은 순간 최희원의 그늘진 얼굴처럼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오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에 목이 막혀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새벽 그 여인은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지. 늦잠이 들었다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내가 뭘 생각했는지 알겠소? 단 한 번의 정사였지만 그 여인은 영원히 내게서 떠날 수 없는 내 여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 순간 혜성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사고 무친이 되어버린 그 여인의 세 딸을 찾아보았지. 병아리 같은 세 자매가 곧 고아원으로 보내지려는 순간이었소. 난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상경하여 방안간을 얻었고 그곳에 아이들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소. 그게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못한 그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자 대접이라고 생각했지. 난 그 아이들을 잘 길렀어. 처음에는 몹시 고생을 했지만 세 아이들 모두 무난히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두 아이는 시집까지 아주 잘 보냈지. 막내는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이고. 혜정은 다시 그를 올려다 보았다. 정말 제가 항상 존경해왔던 대로 대단한 분이세요. 최 의원님의 또 다른 일면을 발견한 것 같아서 전 지금 몹시 뿌듯해요. 그럼 사모님께서는 그 사연을 알고 계신가요? 혜성의 질문에 그는 특유의 허허하는 웃음소리를 내며 웃었다. 내가 지독한 놈임에는 틀림이 없는 모양이요. 지금까지도 그 사연을 아내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 말이야. 워낙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난 미리 겁을 먹고 숨겨왔는지도 몰라. 하지만 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니 한편 보람과 함께 마음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탈없이 곱게 잘 자라는 그 애들이 한없이 고맙기도 하고 말이야. 혜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다시 차창 밖으로 돌렸다. 내가 만약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면, 아니 죽게 된다면 내 딸들은 누가 돌봐줄까? 글쎄, 아무래도 강영모 그 사람이겠지? 하지만 혜성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최선을 다할지는 몰라도 강영모 그가 죄인 만큼 혜성의 두 딸을 그렇게 완벽하게 길러낼지는 의문이었다. 서선생,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요? 나와 같은 그런 깊은 사연이 서선생한테도 있는 거 아니야? 갑작스런 최의원의 질문에 혜정은 슬그머니 멋쩍은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최 의원님보다 더 깊고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제 아이들도 사고 모친이나 매 한 가지예요. 제가 잘못되는 날에는 그 애들은 고아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그것을 생각해보니 정말 씀씩하고 끔찍해지는 거예요. 그때 최 의원이 무심코 혜성의 손을 끌어다 꼭 쥐었다. 서 선생에게는 결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테니까 마음 놓아요. 결코 없을 테니까. 순간 혜성은 최 의원의 손길에서 진한 따스함을 느끼고 있었다. 머리라도 기대어 쉬고 싶을 만큼 푸근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혜성의 손에서는 땀이 촉촉히 배어나오고 있었다. 묘한 감성을 느끼고 있는 혜성을 의식한 듯 최 의원은 다시 가볍게 힘주어 혜성의 손을 잡은 다음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의 승용차는 서서히 혜성이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미끄러지듯 동요 없이 들어가고 있었다. 푸른 강을 끼고 웅장한 듯 하면서도 보기 좋게 들어앉아 있는 어느 별상 앞에 차가 멈춰 섰을 때 혜성은 최 의원을 돌아보았다. 최 의원이 그런 혜성의 기분을 아는 듯 혜성의 어깨를 두어 번 다독거렸다. 혜성은 운전기사가 열고 서 있는 왼쪽 문으로 천천히 내렸다. 별장 안에서 누군가 두어 명이 동시에 튀어나오듯 나와서 최 의원을 맞아들였다. 별장의 응접실 안에는 모두 6명의 남녀가 둘러앉아 있었다. 그리고 요리를 하는 듯 요리사 3명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곳에 초대된 세상은 신문지상에서 늘 보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부부 동반을 하고 있었다. 내가 아끼는 후배이자 오직 유일무이한 내 여자친구이기도 하오. K여고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는 서혜정 선생이오. 최 의원은 그들에게 그렇게 간단하게 혜성을 소개시키고 있었다. 혜성은 어떻게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는지 모를 정도였다. 차 회장 부인이라는 여인도 그랬고 박 의원 부인이라는 여인도 혜성을 몹시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초호화 별장의 파티에 걸맞도록 모두 굉장하게 차리고 꾸민 차림이었다. 혜성은 자신을 그들에게 비유한다면 마치 공장 옆에 있는 회색빛 비둘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몹시 초라해지는 느낌이었다. 그 여인들만큼 넉넉한 미소와 유창한 화수를 혜성은 도저히 구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그 모든 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여전히 큰 소리로 떠들고 웃고 가끔씩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해서 좌중을 한껏 웃기고는 했다. 혜성은 요리사가 날라오는 음식 맛조차도 모를 정도였다. 어떤 음식은 식사 방법을 몰라 최 의원이 하는 대로 따라서 먹기도 했다. 그날 밤 파티는 밤 11시가 거의 다 되어서 끝이 났다. 그동안 혜성은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그것을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역시 난 상류사회의 호화스러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야. 난 근사한 서양 요리보다 상추쌈에 된장찌개가 잘 어울리는 여자임에 틀림없어. 그리고 그런 생활보다는 교탁 위에서 분필 가루를 뽀얗게 뒤집었으며 설명에 열을 올리는 내 생활이 내게는 더욱 편한 거야. 불편해. 여하튼 모든 게 불편해. 혜성은 올 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마음이 무거워져 있었대. 그러나 그런 혜성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최 의원은 차가 출발하자마자 이내 잠에 골아떨어지고 말았대. 서울에 도착하자 최 의원은 도중에서 운전기사를 귀가시켰대. 그리고 혜성을 운전석 옆으로 앉게 한 다음 직접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대.
귀하신 분이 밤송에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의치 마세요. 서울역으로 나가면 아직 마지막 떠나는 열차가 있을 거예요. 혜정은 진심으로 그의 운전을 염려하고 있었대. 그러나 재유원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표정으로 말없이 차를 몰고 있었대. 한 시간 이상을 달리도록 재유원은 평소와는 달리 전혀 말이 없었대. 혜정도 말없이 온누리가 온통 어둠의 세계인 차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대. 차의 속력을 천천히 낮추면서 재유원은 다시 담배를 피워 물었대. 그리고 힐끗 혜정을 돌아보았대. 서선생, 재유원이 혜정을 나직한 소리로 불렀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오랜 침묵은 깨어지고 있었대. 서선생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겠어요? 혜정은 그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그를 돌아보고 있었대. 담배 연기가 그의 이마 위를 스치고 있었대. 그 때문인지 혜정은 그가 몹시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대. 혜정의 느낌대로 재유원은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그의 진한 외로움을 털어놓고 있었대. 정치인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한바탕 전쟁 같은 선거전이 지루해지고 나면 처음엔 무엇을 느끼는지 알겠소? 승자나 패자나 그 끝나는 순간은 모두 똑같이 우선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거지. 모두에게 동떨어진 곳에 찾아가 푹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뿐이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허탈감이고 승자는 승자대로 당선되기 위해 모든 게 정착되지 않은 정치마당에서 온갖 술수와 지략을 다 싸낸 꼴이 되는데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허탈감뿐이야. 패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온통 비애 뿐이지. 하지만 그때부터 주어지는 것은 다시 정치 전쟁이야. 아주 고독한 전쟁이라고. 어떠한 새로운 목적이나 이슈 같은 것도 없이 무작정 만나고 뛰고 뜯고 싸우고 해야 한다는 게 적어도 나에게는 항상 고독한 전쟁이었어. 정치 일선에서 잔뼈가 굵도록 오늘날까지 뛰어오긴 했지만 남는 것은 역시 고독과 허무감 뿐이고. 혜성은 다시 그를 돌아보았다.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최의원님 같으신 분이 계시다는 게 저에게는 무척 존경스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로부터 그런 호응과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 고독하시다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의원은 다시 머리를 가로저었다. 글쎄, 아마 서선생 같은 여인이 내 곁에서 내조를 해주었다면 오늘날 나는 고독한 정치인에서 조금은 모면해 있을지도 모르지. 그 순간 혜성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무심코 나온 그 말은 혜성에게 마치 사춘기의 소녀 같은 흥분을 한껏 유발시키고 있었다. 그런 혜성의 감성은 아랑곳 없이 최의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항상 내 아내를 무척이나 염려하셨지. 끝내는 그 염려를 놓지 못하시고 운명하셨지만 말이야. 아내는 질투심이 지나쳐 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여자지. 피곤할 정도가 지나쳐서 짜증이 날 정도였어. 그리고 항상 몸이 너무 약해서 1년이면 반년 정도는 누워있어야 하고 말이오. 선거철에 건강한 아내가 건강한 미소로 뛰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마 서선생은 모를 거야. 난 항상 혼자 뛰었고 아내 대신 선거운동원 부인들이 더욱 애를 쓰고는 했었어. 이제는 그게 어쩐지 지겹단 말이야. 조금은 몸도 마음도 쉬고 싶은 것뿐이라고. 아마 그게 나에게도 늙음이 오고 있다는 신호겠지. 그는 말을 끊으며 입으로 긴 한숨을 토해내고 있었대.
그들은 다시 침묵을 지키기 시작했다. 시간은 거의 한밤중을 지나가고 있었다. K-업에 거의 도착되었을 때 재원한 한적한 길가에 차를 잠시 멈추어 세웠다. 혜정은 그가 하는 대로 말없이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재원은 다시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그리고 길게 연기 한 모금을 뿜어낸 뒤 혜정을 돌아보았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겠소? 소선생을 만나면서부터 몹시 편안한 마음이야. 그리고 동시에 옛날 소년 시절 그 어느 때부터인가 동경해오던 맑은 여선생의 모습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을 온통 송두리째 사로잡던 그 맑고 곱던 여선생의 모습 말이오. 난 그 모습을 내 마음 속에서 찾은 것 같기도 하지만 무언가 새로운 기쁨 같은 것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 그는 힘들게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혜성의 한쪽 손을 끌어다 잡았다. 혜성은 약간 고개를 숙여 남은 한쪽 손의 손끝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분의 체온은 얼마나 따스한가. 정말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싸늘한 내 손은 명주 같은 부드럽고 따뜻한 이런 분의 손길을 원했던 게 아닐까? 거부하지 말자.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닌가? 손수 이곳까지 직접 차를 운전해 내려온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소녀 시절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며 흠모해온 분인가? 유혹을 당해보는 거다. 내 새로운 그 무언가의 변화를 위해서. 혜성의 생각은 한없이 나래를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혜성의 한쪽 손을 꼭 잡은 채 더 이상의 행동으로는 진전을 시키지 않았다. 서선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좋겠소. 아니, 무언가를 마냥 해주고 싶은 심정이요. 내 이 마음을 받아주겠소? 최의원은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며 먼저 말을 꺼내고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평소 존경해오던 분과 함께 있다는 것 외에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원님의 그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겠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더더구나 없고요. 다만 저도 나이가 너무 들다 보니 온통 모든 게 고독하고 외롭다는 것뿐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사랑과 위로뿐이에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혜성은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최의원이 혜성을 힘주어 끌어당겼다. 그리고 혜성의 입술 위에 그의 입술을 덮치고 있었다. 혜성은 최의원의 그 모든 행위를 조금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린 듯 스스럼 없이 최의원의 담배 냄새 풍기는 입술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혜성은 강력모를 떠올리고 있었다. 혜성이 만삭이 되어 장미 등굴이 있는 자취집에 늘어져 있을 때 그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돈과 식량 모든 게 한꺼번에 떨어진 날이었다. 영모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이내 아무 말 없이 풍성하게 먹을 것을 들여다 놓았다. 혜성은 그때 그가 자신의 남자였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았다. 오히려 꿈이 되어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도 가득했었다. 그러나 해가 뉘연뉘연 넘어갈 무렵 영모는 혜성의 작은 방에서 일어나 돌아갈 차비를 했다. 그때 혜성은 그를 따라 일어나며 무조건 영모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너무 무섭고 외로워요.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오늘은 가지 말아요. 내일 가도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독해요. 사정하던 말을 하고 있는 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영모는 혜성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부드럽게 자신에게서 떼어냈다. 그리고 혜성을 들여다보았다.
엄마가 되려면 아주 강인해야 해. 이런 나약한 마음 갖고는 엄마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미안해. 난 꼭 돌아가야 돼. 정말 미안해. 얘기했잖아. 내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혜성은 영모에게서 미끄러지듯 힘없이 떨어졌다. 그때의 참담함과 비참함이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혜성은 최의원의 품에서 벗어나며 최의원을 올려다 보았다.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제 마지막 자존심만 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혜성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힘이 없어 보였다. 그때 최의원은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머리를 가로젓고 있었다. 혜성은 다시 최의원의 굳어진 옆모습을 올려다 보았다. 저는 정말 너무도 힘들게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모두에게서 동시에 버림받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강영모라는 친구가 있어요. 유일하게 저를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학생의 몸으로 임신을 해서 버림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를 이해할 것 같다고도 했지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잉태를 했던 마리아 역시 빈축을 샀던 것은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그 여인은 오늘날 위대한 여인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잔인할 정도로 부모님과 형제들, 친구들 모두에게 버림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견디기 힘든 운명을 겪어야 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치욕적인 순간이었지요. 바로 지영이 둘째 아이를 잉태하게 만든 사건이었어요. 강간을 당했어요. 너무 참혹할 정도로요. 지금은 자매가 되어 우애도 남달리 깊게 자라고 있지만 지영인 내 꿈, 내 희망, 그리고 성모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졌던 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든 아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혜보다는 항상 깊은 정을 주질 못해요. 저는 항상 공포 속에서 고독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어요. 남달리 컸던 꿈도 희망도 생각조차 해볼 겨를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게 저의 모든 이력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제게 주어진 운명이고요. 혜성은 잠시 말을 끊었다. 새삼 목이 메이며 눈물이 방울서 흘렸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과거의 이야기를 강영모 외에는 누구에게도 꺼내본 적이 없었다. 동료 교사들에게도 결코 자신의 과거나 운명에 대해서 말을 꺼내본 적이 없었다. 혜성은 손끝으로 살며시 눈물을 찍어냈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 완전하게 묻혀버린 차창 밖을 다시 내다보았다. 그런 운명 때문인지 지금 제게 남아있는 것은 심한 자격지심과 시로라기처럼 가늘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닥의 자존심뿐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기 위해 아무한테도 애정을 쉽게 줄 수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많은 세월을 정말 많이도 울었어요. 많이도. 혜성은 다시 힘들게 말을 꺼내다가 이내 또 멈추었다. 최의원은 말없이 담배불을 껐다. 그리고 혜성의 손을 끌어당겨 다시 깊게 끌어안았다. 어둡고 그늘진 표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이미 읽을 수가 있었소. 그러나 생각보다 더 훨씬 불행한 삶을 살았군. 약속하겠소. 어떤 경우가 생긴다 해도 서선생이 나를 이해해 준다면 난 결코 서선생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진심이요. 최의원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혜성을 더욱 힘주어 끌어안고 있었다. 오히려 내가 이유 없이 당신에게 미안하고 답답할 뿐이야. 이게 지금의 내 마음이요. 혜성은 최의원의
그 나직한 소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면에 숨겨진 그의 뜻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았다. 혜성은 보일 듯 말 듯 그의 가슴에 묻고 있는 머리를 가로젓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은 두 번이었겠군. 체위원한 혜성의 등을 한 손으로 쓰다듬어 내리며 무거운 침묵을 깨듯 말을 꺼내고 있었다. 혜성은 그의 품에서 일어나며 다시 차장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첫 번째는 지혜 아빠 형기 씨가 죽었을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영이가 태어나던 날이에요. 마치 악의 씨를 낳아놓은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밤새도록 울었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었어요. 그리고 한 번이 더 있어요. 그것은 늘 저에게 친절을 다해 도와주었던 강영모, 그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처음부터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결혼을 약속했을 만큼 그가 끔찍히도 사랑하는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의 친절과 우정에 너무도 많이 의지를 했었고 기대도 했었어요. 어떤 때는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느끼기도 했지요. 그러나 영모 씨는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우정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베풀지를 않았어요. 과거도 현재도 그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그의 아내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알면서도 그가 결혼하던 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미아가 되어버린 듯한 진한 고독도 견딜 수 없었고 무조건 서럽고 고통스러웠었어요. 지나오는 동안 견딜 수 없이 힘들었던 고통은 그 세 번뿐이에요. 그것에 비하면 사소한 고통은 고통도 아니었어요. 혜성의 얘기가 거의 끝날 무렵 최의원은 다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있었다. 이제는 서선생에 대해 조금은 아는 사람이 되었군. 고맙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서슴없이 해주어서 말이오. 그리고 외길 인생을 살아온 나의 정치 고독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니 흐뭇하기도 하고. 난 항상 서선생을 생각할 거야. 혼자 있는 시간에는 늘 서선생이 떠오를 것 같거든. 최의원은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싱그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담배 한 가치가 거의 다 타들어갔어야 최의원은 다시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했다. 혜성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새벽 3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동이 틀 거예요. 들어오셔서 잠시 쉬시고 날이 밝으면 떠나세요. 혜성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최의원의 강행군을 만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의원은 혜성을 가볍게 포옹한 뒤 고개를 가로저으며 혜성을 내려주었다. 혼자 생각하며 달려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야. 곧 새벽길이 될 테니 말이오. 또 전화하겠소? 그럼. 그는 다시 씩 웃어 보이고는 이내 차를 돌려 어둠 속으로 달아나듯 달려가기 시작했다. 혜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문득 최의원의 냄새가 온몸에 배어있는 듯 했다. 그 때문인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학교에 출근한 혜성은 교감의 퉁명스러운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고 있었다. 가급적이면 교무회의 시간에는 전화 같은 거 오지 않도록 해줘요. 학부형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요. 혜성은 몹시 송구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교감의 책상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아, 나요. 잘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전화한 거야. 그리고 서선생 목소리가 듣고 싶기도 했고 염려 많이 했지? 이제 마음 놓고 선생 노릇 잘해요. 혜성은 대답 대신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교사들의 시선이 모두 혜성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어라 선뜻 말을 꺼낼 수도 없었다. 그럼 또 전화하겠소?
그는 혜성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이내 전화를 끊었다. 혜성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서선생 바람났지? 누구? 옆자리 음악선생인 홍선생이 쪽지 하나를 혜성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혜성은 그것을 들여다보고 기득기득 웃었다. 체이원한테서 걸려온 전화는 혜성을 몹시 기분 좋게 만들고 있었지만 홍선생의 쪽지는 혜성을 사춘기의 소녀처럼 들뜨게 만들고 있었다. 홍선생과 서선생은 뭘 하고 있는 거요? 혜성이 웃자 따라서 키덕거리던 홍선생까지 교감하게 지적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성은 그런 것조차 기분 상하지 않고 즐거울 뿐이었다. 방과 후의 뜻밖에도 지영이가 학교로 혜성을 찾아왔다. 엄마, 퇴근하시면 함께 시장 가시면 안 돼요? 지영은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리며 혜성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언니한테 물려받아 입는 옷도 이제는 지겹단 말이야. 청바지 하나만 사주시면 되는 거예요. 언니 것은 이제 맞지 않는걸? 내가 더 크단 말이야. 혜성은 그때서야 지영을 들여다보았다. 지혜는 항상 몸이 약하고 여린 편이었다. 그러나 지영은 어느 사이엔가 지혜를 웃돌 만큼 몰라보게 살아있었다. 너 정말 언니보다 더 큰 것 같구나. 언제 이렇게 자랐니? 혜성은 새삼 감탄하듯 말을 하며 다시 지영을 들여다보았다. 혜성은 지영의 요구대로 일찌감치 퇴근하여 지영을 데리고 시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청바지 하나를 사준 다음 빵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엄마, 우리 빙수 한 그릇씩 먹고 가요. 아, 신난다. 언니 없이 엄마하고 단둘이 있으니까 정말 기분 좋단 말이야. 혜성은 까무잡잡한 지영의 콧등에 송글송글 맺혀있는 땀방울을 보았다. 그 순간 문득 지영이 생부를 너무 닮았다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그때 지영의 앞에 빙수와 빵 한 접시가 놓여지고 있었다. 혜성은 다시 지영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영을 잉태하게 해준 남자는 N 고등학교에 첫 부임했을 때 체육선생을 하던 곽종구라는 사내였다. 항상 커다란 오토바이를 요란스럽게 타고 다니던 그는 그 당시 N 고등학교 교장의 친동생이었다. 줄기차게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던 일요일 오후였다. 혜성은 옆에 지혜를 재워놓고 교환 정리를 하고 있었다. 마침 집주인은 모두 집을 비워놓고 큰집 제사에 가고 없을 때였다. 빗소리와 함께 오토바이 소리가 집 앞에서 멈추는 순간 곽 선생이 헬멧을 쓴 채 그대로 대문을 밀치고 들어서고 있었다. 대문 소리에 방문을 열었던 혜성은 그대로 아연실색하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서선생, 나 서선생한테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런 눈총 보내지 말아요. 그는 헬멧과 함께 비에 흠뻑 젖은 윗옷을 벗어 조그만 퇴마루에 집어던지듯 놓았다. 그리고 성큼 혜성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섰다.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내일 학교에서 하시지요. 낮인데 취하신 것 같군요. 여기는 함께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곽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순간 그는 방문을 확 닫아 걸었다. 그리고 다짜고짜 혜성을 낚아채듯 끌어안았다. 혜성은 술래나는 그의 입술을 필사적으로 피했다. 그러나 순간 그의 주먹이 사정없이 혜성의 얼굴로 날아들었다. 혜성은 맥없이 방바닥으로 쓰러졌다. 내가 도도하면 얼마나 도도한 거야? 어차피 사생아 낚고서 끌고 다니는 주제 아니야? 내가 그만큼 사정하면 인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혜성은 어렴풋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귓가에 그의 말이 수없이 맴돌며
혜승은 자신의 옷이 벗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허우적대며 몸부림치려 했지만 그것은 마음뿐 통 몸이 움직여주질 않고 있었다.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지혜의 울음소리도 귓가에 들려오고 있었다. 순간 혜정은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듯한 허탈감을 느꼈다. 이미 재물이 된 듯 혜정의 몸이 곽선생의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정은 껍질하게 느껴지는 무엇인가를 힘겨우게 목구멍으로 넘기며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예수를 떠올렸다. 난 믿지 않을 거야.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 모습이 예수의 모습 아닌가? 이 이상을 어떻게 더 처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못 박혀 죽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 이상 무엇을 믿고 기댈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신이라는 것을 믿을 만큼 그 어떤 것도 신은 내게 베풀어 주지 않았어. 신은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게 확실한데 내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혜정은 곽선생에게 그렇게 능욕을 당하면서도 꿈속을 헤매듯 계속 그렇게 모든 것을 떠올리고 있었다. 혜정이 눈을 떴을 때 지혜가 다가와 알몸이 되어 있는 혜정의 전무덤 사이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겨우 그런 말을 떼어놓기 시작한 지혜도 엄마의 고통을 아는 듯 몹시 침울해 있었다. 아니면 울다 지쳐버린 건지도 몰랐다. 곽선생은 그렇게 하고는 이내 돌아가 버렸다. 서서히 혜정에게 의식이 완전히 돌아올 무렵에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혜정이 몸을 추스려 일어나 앉는 순간 코에서 다시 코피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혜정은 그대로 엎드렸다. 형기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그 순간 못 견디게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죽고 싶었다. 그때 혜정에게는 애를 혼자서 키우는 것은 몹시 힘들다는 것과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혜정은 지혜가 울다 지쳐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엎드려 있었다. 평소 유별나게 관심을 보이며 남모르게 수근대오던 곽선생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당했다는 게 혜성은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다음 날 혜성은 결근을 했다. 얼굴도 퉁퉁 부었고 학교에 나가야 된다는 마음이 전혀 내키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에 뜻밖에도 곽선생이 다시 혜성을 찾았다. 그는 문을 열고 퇴마루에 걸터앉은 채 방 안의 혜성을 들여다보았다. 혜성은 그때까지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지혜만 말라버린 혜성의 빈젖을 물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요. 미안해요. 우선은 학교에 나오도록 해요.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혜성은 지혜를 밀쳐내고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곽선생을 쳐다보았다. 그래요. 책임지세요. 당신 유부남이니까 이혼하고 오세요. 한 달 내에 이혼하고 오지 않으면 교육위원회에 고발하겠어요. 좋아요. 책임진다니까 내일부터 학교 나가지요. 혜성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칼날같이 단호했다. 혜성은 말을 끝내고는 이내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음 날 혜성은 중병을 치르고 난 환자의 모습이 되어 다시 학교에 나갔다. 혜성은 몇 번인가 곽선생을 노려보듯 쳐다보았다. 그러나 오히려 곽선생이 혜성의 시선을 피하듯 외면하고는 했다. 그리고 교무실에는 들어오려 하지 않은 게 혜성의 눈에 역력히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곽선생은 내내 혜성을 피해 다니는 듯 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반이 조금 지났을 무렵 방과 후에 곽선생이 혜성에게 다가왔다. 잠시 운동장 나무 밑으로 가겠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곽선생은 머뭇거리며 몹시 힘들게 얘기하는 듯 했다. 혜성은 앞서서 걸어나갔다. 학생들이 모두 하교한 후이기 때문에
학교는 적적할 정도로 몹시 고요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나무 밑의 긴 의자에 다가가 주저앉듯 앉자 곽 선생도 조금 떨어져 앉았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용서해 달라는 얘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미쳤던 모양이요. 그리고 서 선생을 좋아했던 것도 사실이고 원래 나는 술만 먹었다 하면 난폭해지는 주사가 있어요. 혜성은 그를 돌아보았다. 부인이 이혼하는 것을 거절하던가요? 난 변명 같은 것은 듣고 싶지 않아요. 혜성은 소리치듯 큰 소리로 쏘아붙이고 있었다. 나 내일부터 학교 그만둬요. 사직서가 수리 되었어요. 열흘 후 미국으로 이민가요. 손이 처남과 장모가 3년 전에 초청장을 보내왔었는데 이제 가게 되었어요. 정말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순간 혜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늦가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푸근하지만 혜성은 몸이 떨릴 정도로 갑자기 몹시 스산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동안 몸부림치며 강사라도 부를 수 있고 매달릴 수도 있다는 게 조금은 위로가 되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듯 다시 못 견디게 고독해지기 시작했다. 혜성은 일어나 휘적휘적 걸었다. 곽 선생의 뒷모습을 보기보다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는 학교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겨울 방학이 끝난 뒤 혜성은 다른 학교로 옮겨버렸다. 그러나 혜성이 그 사건 이후 지영이 잉태된 것을 알게 된 것은 6개월이 지난 뒤였다. 배도 부르지 않았고 입덧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달 조금씩 정기적으로 있을 게 보였기 때문에 혜성은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서울에 상경하여 이상하게 느껴진 몸을 진단했을 때 의사는 혜성에게 임신 6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유산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늦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해주었다. 그렇게 고통을 다시 겪는 동안 서너 달이 지나갔고 혜성은 혼자서 지영을 낳아야 하는 아픔을 또 겪어야 했었다. 혜성은 잠에서 깨어나듯 과거의 생각 속에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빙수 한 그릇과 빵 한 접시를 거의 다 먹어치우고 있는 지영을 건너다 보았다. 그동안 혜성은 참으로 지영을 미워한 적이 많았다. 곽 선생이 미국으로 떠난 뒤 태어난 지영을 혜성은 늘 악의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자신의 분신임에 틀림이 없는 지영에게서 새삼 연민의 정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영아, 혜성은 지영을 불러놓고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엄마, 나 꼭 돼지 같지? 그런데 무얼 생각했어? 서울에 계시다는 엄마가 옛날에 사모했었다는 그분 생각했어? 혜성은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영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말없이 미소를 지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있었다. 3. 운명의 끈. 최희원은 하루에 한 번씩 꼭꼭 학교로 전화를 해주고 있었다. 그것은 그날 밤 이후부터 새로 생긴 버릇 중의 하나였다. 방학 하루 전날도 최희원은 어김없이 혜성에게 전화를 했다. 내일 방학이라고 했지? 오후에 그곳에 내려갈 거요. 할 이야기도 있고 또 갈 곳도 있기 때문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곳에 약속도 하지 말고 기다리면 좋겠어. 최희원은 여전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하면 이내 전화를 끊고는 했다. 그러나 혜성은 그런 것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희원의 전화만 받으면 무조건 가볍고 즐거워지는 기분이었다. 또다시 혜성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면서 설레이고 있었다. 어떻게 하룻밤을 넘겼는지 모를 정도였다. 지혜와 지영이도 동시에 방학을 맞게 되었다.
혜성은 방학식이 끝나는 시간까지 오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온통 흥분되고 상기된 모습이었다. 서 선생 손님 오셨어요. 과학 선생이 밖에서 들어오다가 혜성을 보고 큰 소리로 알려주었다. 혜성은 무조건 뛰어나가듯 운동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교무실로 향하는 운동장 오른편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내리는 이는 최의원이 아닌 현숙이었다. 혜성은 다시 모든 게 정지되는 듯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 1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혜성은 분명하게 현숙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5년 전 현숙이 혜성을 찾아왔을 때 현숙은 혜성에게 심한 욕을 하고는 돌아섰었다. 현기의 딸이 아닌 새로 태어난 지영을 보고 현숙은 적지 않은 분노를 토해냈었다. 그 뒤 혜성은 현숙이 검찰청 검사에게 시집을 갔다는 것을 먼 바람결에 들은 적이 있었다. 오랜만이야. 현숙은 먼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다. 혜성은 순간 자신이 이유 없이 움츠려 들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현숙이 뜻밖에도 너무나 귀부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말솜씨 표정 그리고 옷차림 그 어느 것 하나 나무랄 수 없이 완벽한 귀부인의 모습이었다. 지혜를 데리러 왔어. 어머니께서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주위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야.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유별나게 우리 현기 오빠를 사랑하셨었니? 지혜가 보고 싶으신 것도 당연하신 거야. 오히려 오랫동안 잘 참아주셨다고 생각할 정도지. 혜성은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숙을 건너다 보았다. 지금 지혜가 고등학교 3학년이지? 많이 컸겠다. 이쁘게 말이야. 우리 오빠 많이 닮았지? 혜성은 현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늘 지혜를 편애한다고 못마땅해하는 지영의 얼굴이 커다랗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그러나 현숙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주질 않고 있었다. 집 앞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다과점으로 가서 현숙이를 앉혀놓고는 집으로 들어가 지혜를 데리고 나왔다. 혜성은 다과점까지 지혜를 데리고 오며 간단하게 현숙을 설명했다. 난 학교로 돌아가야 돼. 지혜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지혜도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말이야. 혜성은 의아하다는 듯 눈만 깜빡이고 있는 지혜를 그곳에 두고는 그대로 나왔다. 문득 이유 없이 현기네 모두에게 진한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혜성은 심지어 현기한테까지 진한 배신감과 마지막 남아있던 성까지 깡그리 날아가 버리는 듯한 감성이 들었다. 교무실로 돌아온 혜성은 창가에 앉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최의원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도 없었다면 혜성은 너무나 비참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치 한 줌의 재가 되도록 노랗게 사그라져 버렸을 것 같은 마음이었다. 그 순간 최의원이 나타난다면 혜성은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바탕 통곡이라도 토해내고 싶었다. 그 때문인지 혜성은 더욱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혜성은 갑자기 진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석양이 잔잔하게 교정을 물들일 때까지도 최의원에게서는 전화가 없었다. 그리고 혜성을 더욱 외롭게 만든 것은 지혜가 현숙을 따라 나섰기 때문이었다. 엄마, 아무래도 고모를 따라가야겠어. 할머니가 위독하시는데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아. 더더구나 나는 그 집 식구임에 틀림없잖아. 미안해 엄마. 지혜가 전화로 재잘거리듯 한 말이었다. 혜성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집 식구임에 틀림이 없다고? 그 집 식구임에? 그럼 그 집에서는 누가 그것을 인정했단 말인가? 지금에 와서 현숙의 출연은 무엇이며 그 집 식구를 자처하고 나서는 지혜의 엄마인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혜성은 다시 부하가 치밀어 오르며 진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혜성은 지혜가 태어난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무렵 형기의 고향을 찾은 적이 있었다. 영모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 지혜와 하는 일 없이 살아나간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한 가닥의 희망도 있었고 그리고 방한칸 값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형기의 고향인 앵군의 변두리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혜성한 가슴이 쾅 막히는 듯 했다. 초가집은 면하여 슬레이트를 얹은 집이기는 하나 쓰러질 듯 겨우 버티고 있는 작은 집이 형기의 집이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형기의 어머니가 나왔다. 형기의 어머니 고여인은 먼저 지혜를 업고 있는 혜성의 위아래를 아연해하는 표정으로 훑어보았다. 이어서 형기의 부친인 듯한 꽤나 늙어 보이는 영감이 뒤따라 나왔다. 참으로 배심도 좋은 사람이구먼. 여하튼 해질 무렵에 들어왔으니 어떻게 할 것이여? 우선 들어가 보는 수밖에. 고여인은 퉁명스럽게 첫 마디를 내던지듯 했다. 그리고 앞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혜성은 순간 잘못 왔다고 후회를 하면서도 하는 수 없이 고여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조그만 방은 안방인 듯 했으나 너무 지저분했다. 매캐한 연기 냄새가 가득했고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 했다. 장롱 하나 없이 윗목에 놓여있는 궤적 하나가 선보였다. 그리고 그 위에 이불이 어지럽게 올려져 있을 뿐이었다. 새끼들 공부시키다 보니 내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구먼. 그런데 어쩐 일이여? 혜성이 머뭇거리며 서있자 눈치를 챈 듯 고여인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리고 뒤이어 따라 들어온 형기의 부친인 박씨가 고여인 곁에 앉으며 다시 뚫어지듯 혜성을 올려다보았다. 혜성은 지혜를 내려놓고 우선 어색한 몸짓으로 절부터 올려야 했다. 그게 순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부잣집 딸이라는 것은 현숙이한테 들었구먼. 그러니 사는 데는 걱정 없을 테고. 그래, 뭐 때문에 온 거요? 고여인은 다시 재촉가 듯 물어오고 있었다. 순간 혜성은 아득해지는 느낌이었다. 무언가 이룰 수가 없는 별천지에, 그것도 아주 불편한 별천지에 와 있다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그 집에 있는 아주 작은 골방 같은 데서 혜성은 지혜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다. 자꾸 아득하고 암담해지기만 할 뿐이었다.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지혜를 어떻게 어느 곳에 맡겨야 할지 통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혜성은 형기와의 관계를 그리고 지혜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형기씨, 이게 뭐야? 이게 내 꿈은 아니었다고. 그리고 왜 이렇게 지독할 정도로 가난해? 형기씨 부모님들은 애성도 인성도 없는 로봇 인간들 같으시고 말이야. 형기씨의 사팔뜨기 동생 중기는 아주 무섭고 혐오스러울 정도란 말이야. 내 몸을 이곳저곳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훑어보는 거야. 왜 그래? 왜 형기씨네 가족들은 모두 그래? 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꿈에라도 나타나서 얘기해봐, 형기씨. 혜성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대. 그렇게 밤을 꼬박 세운 혜성에게 고여인은 이내 상경하라는 말뿐이었다. 그 집에 한 시간도 더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막무가내였다.
혜성은 지혜를 업고 그곳을 나섰다. 터벅터벅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가며 혜성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쏟아야 했다. 그때 휘몰아오던 고통과 고독을 혜성은 지금도 전혀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에 와서 새삼 형기의 자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혜를 데려갔다는 게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며 견딜 수가 없었다. 지혜까지도 그 때문에 한없이 미워지는 마음이었다. 엄마인 혜성의 과거에 대한 고통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에 야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눈이 퉁퉁 부어 상경했을 때 다시 영모가 찾아왔었다. 그리고 힘들게 이리저리 뛰며 도와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혜성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다. 혜성은 갑자기 쏟아지려는 눈물을 손끝으로 찍어내며 다시 창밖의 운동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곧 채의원이 나타날 듯 나타날 듯 하면서도 혜성을 몹시 기다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렸어야 혜성은 채의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아, 미안하오.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많이 기다린 모양이지 미안하게 됐구먼. 혜성은 힘없이 미소만 지어 보였다. 손수 운전하고 오셨군요. 몹시 힘드셨겠어요. 혜성은 그의 상기된 얼굴을 다시 올려다 보았다. 아니요, 전혀. 내가 누구를 만나러 오는데 힘이 들었겠나? 자, 출발합시다. 생각보다 꽤나 늦었으니 말이오. 혜성은 혼자 남아있을 지영이가 마음에 걸렸지만 채의원의 말대로 채의원 옆자리로 차에 올랐다. 지영이 조금은 내성적이고 묵직한 성격이기 때문에 혜성의 설득에 순수히 그리고 쾌히 응낙을 했지만 혜성은 지영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었다. 괘씸한 계집애. 혜성은 홀연히 떠나버린 지혜에 대해서 속으로 욕이 튀어나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채의원은 시내를 벗어나면서 혜성을 힐끗 돌아보았다.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소? 왠지 몹시 침울해 보이는 표정이구먼. 그제서야 혜성은 겨우 미소를 지으며 채의원을 돌아보았다. 아니에요. 오히려 견딜 수 없이 즐거워서 일 거예요. 채의원님의 이런 배려가 없었다면 전 지금 몹시 삭막한 마음으로 방학을 맞이했을 거예요. 어쨌든 행복해요. 좋은 차를 타고 훌륭하신 분과 여행을 떠난다는 게 말이에요. 혜성은 이야기를 하면서 기어를 넣기 위해 내려져 있는 채의원의 두툼한 손을 살그머니 잡아보았다. 보기보다 훨씬 부드러운 채의원의 손은 다시 혜성의 조그만 손을 덥석 움켜잡듯 잡았다. 난 말이오, 이렇게 여행을 떠나보는 게 처음이야. 봄, 여름 할 것 없이 항상 바쁘기도 했지만 여자와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거든. 여하튼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틀림없어. 낭만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마음을 젊게도 만들고 말이야. 서 선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정작 행복한 건 이 최종수지. 혜성은 채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리 없이 미소를 지어보였다. 채의원의 얼굴과 표정이 몹시 밝고 만족스러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서너 시간이 걸려서였다. 대천 밑에 있는 조그만 포구에 별장 비슷하게 지어진 집에 도착했어야 혜성은 겨우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친구가 별장 겸 쓰는 집인데 외국에 나가 있어 빈집이야. 내가 쓰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훌륭한 걸. 저 밑으로 바다도 내다보이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꽤나 괜찮은 식당들도 있고. 자, 들어가 봅시다. 아는 사람을 통해 연락을 해놓았기 때문에 관리인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을 거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관리인인 듯한 젊은 부부가 한꺼번에 뛰어나와
최의원과 혜성에게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사모님과 함께 오실 줄은 정말 몰랐구만요. 어서 들어가시지요. 그들은 서둘러 그렇게 인사를 하며 안으로 안내를 했다. 그러나 그 순간 혜성은 최의원을 힐끗 쳐다보았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혜성은 다시 어색해지는 느낌이었다. 그것을 눈치챈 듯 최의원은 가볍게 혜성의 등 뒤로 발을 돌렸다. 왜 그런 표정이야? 서선생이면 어떻고 사모님이면 어떻다는 거야? 자, 아무 생각 말고 들어갑시다. 최의원은 나직히 귓속말로 속삭이며 혜성의 등을 밀었다. 안은 생각보다 꽤나 넓고 잘 꾸며져 있었다. 혜성은 관리인 부인 김여인이 안내하는 대로 최의원을 따라 그들이 묵을 2층으로 올라갔다. 한꺼번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침실이었다. 화장대 앞에 혜성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바닷바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김여인이 나가자 최의원이 혜성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항상 해오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혜성을 끌어안았다. 혜성이 역시 이제는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그의 등 뒤로 팔을 감으며 품에 깊이 안겨 들어갔다. 그러나 그 순간에 혜성은 혼자 고즈넉하게 있을 지영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항상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지영을 떠올리는 자신에게 조금은 짜증스러운 것을 느끼기도 하면서 최의원은 혜성을 포옹한 뒤 팔을 풀며 소파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샤워하지 그래? 더 시원하게 말이야.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어. 이곳은 우리의 천국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얘긴지 알겠지? 며칠 전 귀향 보고차 고향에 내려갔다가 우연하게 서선생 친가를 방문하게 되었지. 양친 모두가 건강하시더구만. 많이 늙으셨지만 말이요. 방앗간은 큰 따님, 그러니까 서선생 언니가 되시지. 그 큰언니 남편 되시는 성경호 씨가 운영하고 있었고 부동산이 많아서 여전히 부자이시더구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이번 군 장학회에도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희사하신 모양이야. 혜성은 최 의원의 맞은편에 가서 앉으며 소리 없이 미소를 지었다. 최 의원님, 저는 고향, 특히 가족들을 잊고 살아온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제게는 그 가족들이 이제는 조금도 필요치 않아요. 제가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저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족들의 안부를 듣는다는 것은 그다지 즐겁지 않은데요. 행복한 이야기만, 행복한 말씀만 듣고 싶어요. 혜성의 얘기에 최의원은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알겠어. 아픈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겠지?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모두가 미안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더군. 옛날 그 잔인함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아버지도 엄마도 큰언니 작은언니 그리고 오빠 동생까지도 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혜성은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 위로 시선을 돌렸다. 정말 절대 용서해질 것 같지가 않았다. 형기의 고향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올라왔을 때 혜성은 견디다 못해 집으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다. 조금만 도와달라는 눈물로 쓴 애절한 편지였다. 그때 돌아온 것은 혜성이 이미 가족의 일원에서 제적당했다는 몇 마디의 글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곳 어디서 살든 고향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말라는 가장 냉정하고 잔인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혜성은 목 놓아 울었다. 마냥 슬픔과 서름이 복받쳐 올라 통곡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혜정은 처음으로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 지혜와 함께 형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충동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다. 굳이 그렇게 힘겹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혼자가 되어보지 않는 이는 그런 고독과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혜중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에 불과했다. 그런 혜중이 그 힘든 고통을 견디어낸다는 것은 정말 죽음보다 더욱 힘든 일이었다. 무언가를 먹어야 된다는 것도 잊은 채 마냥 그렇게 울다 지쳐 있을 때 강영모 그는 어김없이 혜정을 찾아와 주었다. 이보다 더한 고통이 따라도 혜정 씨는 잘 견뎌낸다고 했잖아. 설마 이만한 각오도 없이 지혜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건 아니겠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이런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고. 내가 알아보니까 혜정 씨 곧 발령받을 것 같아. 혜정 씨가 원한 시골로 말이야. 자, 나가자고. 내가 기운나는 거 사줄 테니 말이야. 영모는 혜정을 일으켜 세우며 칭얼거리고 있는 지혜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러나 혜정은 얼마나 오랜 동안 통곡하며 힘을 빼앗았든지 도저히 일어나 나갈 기력이 없었다. 그때 영모는 그대로 다시 지혜를 내려놓고 나갔다. 그리고 얼마 뒤 누른 냄비에 곰탕을 서너 그릇 실이 사가지고 돌아왔다. 먹어야 돼. 그리고 기운내서 더 굳세게 살아가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혜경 씨가 승리해야 되잖아.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 도와줄게. 영원히 변치 않고 말이야. 그때 혜승은 다시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영모의 뜨거운 우정 때문에도 눈물이 나왔지만 그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의 남편이라는 게 더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웠다. 분명히 사랑이 아님에도 혜정은 그에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느낌이었다. 대학 시절의 그 찬란했던 이상과 모든 꿈들이 먼 나라의 얘기같이 느껴질 정도로 지쳐있었다. 혜정은 자신이 걸레조각처럼 여겨져 마냥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끼고 있었다. 영모는 혜정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양 지혜의 입에도 국물을 떠넘겨주며 혜정에게 권하고 있었다. 그렇게 억지로 식사가 끝난 뒤 영모는 한동안 혜정의 곁에 앉아 지혜와 놀아주고 있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이 지난 뒤 영모는 혜정의 옆에 봉투 하나를 내놓았다. 이제 돌아가야 돼. 우선 이것 가지고 부담 없이 생활하도록 해. 아무 생각 말고 버티는 데까지 버티는 거야. 곧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신경을 쓰면 되겠어? 그것은 지혜에게도 해로운 일이야. 혜정은 비실비실 영모를 따라 일어섰다. 영모 씨. 혜정은 힘들게 그를 불러세웠다. 미안해요 영모 씨. 하지만 오늘은 외로운 게 무섭도록 싫어요. 몸이 아플 정도예요. 혜정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영모는 그런 혜정을 가만히 다가와 끌어안았다. 힘내요. 혜정 씨는 이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거야.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만 나는 아내가 있어. 하지만 아내 다음으로 사랑, 우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혜정 씨야. 지금은 우린 우정으로 지켜나가야 돼. 그 이상이 된다면 혜정 씨도 내 아내도 그리고 나도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어. 이해해야 돼. 그리고 참고 견뎌내야 돼. 무슨 얘긴지 잘 알겠지? 혜정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 영모의 품에서 힘없이 스스로 빠져나왔다. 잘 가요 영모 씨.
영모 씨는 정말 훌륭하고 좋은 남자예요. 정말 훌륭하고 좋은. 혜성은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영모는 씩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이내 혜성의 방을 나갔다. 혜성은 생각에서 벗어나듯 창밖의 바다로부터 시선을 거두어 최의원에게로 돌렸다.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 같더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했소? 최의원의 질문에 혜성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살짝 나오려 하는 눈물을 손끝으로 찍어냈다.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시절을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정도였지요. 최의원은 다시 담뱃불을 붙여 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소. 하지만 이제부터는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을 모두 잊어버립시다. 이제 서 선생은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매사 모든 일이 서 선생을 위해서 잘 이루어질 테니 말이야. 이제부터는 강영모 그 친구 대신 내가 서 선생의 밑거름, 아니 언덕이 되어줄 거야. 울타리도 되어주고 말이오. 약속하리다. 영원히. 혜정은 다시 바닷가로 시선을 돌렸다. 그것은 눈물을 참기 위한 안간힘이었다. 오랜만에 영모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들어보는 따뜻한 그 말에 혜정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격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관리인 부인 김여인에 의해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 혜정은 오랜만에 대하는 바닷가에서의 풍성한 식사에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우울함이 한꺼번에 씻어지는 듯 했다. 최의원은 연신 혜정에게 권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뒤 그들은 노을이 짙어가는 바닷가로 천천히 산책을 나갔다. 한참을 말없이 걷던 최의원이 발길을 멈추고 바다를 향해 섰다. 양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묵묵히 서 있는 최의원은 온통 저녁 노을에 물드는 것 같았다. 혜정이도 곁에 서서 갈매기들이 수없이 날아다니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서 선생, 우리는 필경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서 선생이 타인같이 느껴지지 않거든.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내가 또 교육자인 서 선생이 이거 무언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고 아무리 깊이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만남은 필연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난 것 같은. 혜정은 최의원의 말을 마음속으로 이내 시인하고 있었다. 혜정은 항상 그런 마음이었다. 최의원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그가 먼 곳에 있는 타인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여학교 시절 학교에 가지 않고 그 유세상을 쫓아다닐 때부터 숙명적인 그 무언가가 꼭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다. 그때 최의원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난 말이야. 마치 오랜 동안 잊고 있었던 첫사랑을 만난 것 같아. 조금도 새로운 여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야 사랑을 하는 그런 감성이 아니란 말이야. 늘 마음속 한기퉁이에 간직해오던 첫사랑을 이제 와서 만난 느낌이라고. 무언지 모르게 늘 고독했던 마음이 요즘은 전혀 없거든. 마냥 즐겁고 기쁠 뿐이야. 서 선생을 만났다는 게 나에게는 최대의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 혜성은 최의원의 옆모습을 돌아보았다. 순간 혜성은 자신도 모르게 신께 감사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또 인기 있는 정치인인 최의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더없이 감사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조금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았다. 설령 3일 후 그 사랑이 끝난다 해도 혜성은 조금도 후회할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들의 불륜관계를 손가락질한다 해도 혜성은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혜성은 최희원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감수해 나갈 자신이 있었다. 수십 년 만에 가져보는 휴식과 편안함이야. 정말 이렇게 편할 수가 없군. 행복할 정도로 말이야. 최희원도 지금 현실을 몹시 만족해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었다.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혜성은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최희원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날 밤 바닷가의 달빛은 유난히 밝고 아름다웠다. 철썩거리는 파도와 함께 푸른 달빛은 한여름밤의 운치를 한껏 더해주고 있었다. 샤워를 끝낸 그들은 자연스럽게 소파에 마주 앉았다. 그리고 김여인이 미리 준비해 놓은 마른 안주와 술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최희원은 혜성의 앞에 놓여진 술잔에 브랜디 한 잔을 가득히 따랐다. 그리고 빈 컵에 물과 함께 얼음 몇 덩이를 넣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자, 축복된 그리고 행복한 오늘 밤을 위하여. 혜성은 최희원 술잔에 자신의 술잔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내 그것을 마셔버렸다. 그때 혜성은 술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내심 다행스러워하고 있었다. 취하고 싶었다. 취하지 않고는 최희원과 그 밤을 보낸다는데 도저히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아주 멋있고 편안하고 즐거운 밤이야. 소선생 안 그래? 이런 자리에서 소선생 과거 이야기 듣자고 하면 소선생 또 울겠지? 그러니 소선생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동안 소선생이 내심 괜찮다고 느꼈던 남자는 없었나? 최희원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분위기를 돌리려는 듯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 혜성은 벌써 몇 잔째 그 독한 술잔을 비웠는지 모른다. 그 때문에 혜성의 얼굴은 한껏 붉게 물들어 있었다. 혜성은 다시 최희원을 건너다 보았다.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아이 둘 데리고 산다는 게 몹시 힘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소아과 의사였는데 지혜가 자주 병을 알아다니던 병원이었어요. 상처를 했다고 했는데 아주 잘생기고 점잖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을 통해 그가 구원을 해왔지요. 조그만 사내 아이 하나가 있다는 것과 함께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게 아이 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을 굳히고 응낙 통보를 하려고 하던 참에 그에게서 학교로 먼저 전화가 왔었어요. 그의 구원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요. 얼마 후 그는 소문나게 재혼을 했어요.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서울 여자하고 말이에요. 그때 제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산다는 게 지겨울 정도로 불행은 항상 제 곁에서 떠날 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렇게 메마르게 살아왔지요. 볼품없는 중년 안악이 될 때까지 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이제는 의원님께 더 얘기할래야 할 게 없어요. 정말 그게 전부이니까요. 그거 참 다양한 일이야. 그때 그 소아과 의사와 재혼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우리 만남은 없었을 거고 이 최종수는 최종수대로 여전히 고독한 길을 가고 있을 테니 말이야. 정말 나를 위해서는 잘된 일이었어. 최희원은 소리 없이 다시 빙긋이 미소 지어 보였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저는 정말 행복한 마음이에요. 혜성은 잔뜩 취기가 오르는 모양이었다. 그때 최희원이 다가와 혜성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 침대로 데려가 눕도록 했다. 혜성이 몹시 취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이성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잠시 후 최 의원이 다가와 혜정의 옆에 누웠다. 혜정은 갑자기 두근거려오는 마음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형기와의 딱 한 번의 정사, 그리고 N 고등학교 때 곽 선생에게 의식을 잃으며 당했던 또 한 번의 정사, 그게 혜정에게는 정사의 전부였다. 혜정은 눈을 감은 채 끝내 뜨지 못했다. 눈을 떠볼 용기도 없었지만 그대로 주건이의 흉내를 내지 않고는 최 의원을 받아들이기가 힘에 겨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혜정은 조금의 후회나 미련은 없었다. 오히려 몹시 가벼운 마음으로 최 의원의 행위에 순순히 모든 것을 응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혜정은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새롭게 변화되어버린 자신에 대해 돌아볼 겨를도 없을 정도였다. 새벽녘 눈을 떴을 때 혜정은 자신이 최 의원의 팔에 깊이 안겨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혜정은 처음으로 모든 게 몹시 편안했다. 그의 팔베개도 편안했고 최 의원 그의 품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마저 마치 새처럼 혜정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전갈이 올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마냥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편안한 잠자리였어. 서순생 사랑해. 최 의원은 혜정을 한 번 더 끌어안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서둘러 샤워를 끝마치고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혜정은 전날보다 조금 더 머뭇거리는 표정이었다. 새삼 변화된 자신에 대해 스스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여전히 즐겁고 명랑한 표정이었다. 더 큰 목소리로 담소를 하며 소리내어 웃고는 했다. 그들은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그곳에서 약 100여 미터 떨어진 해수욕장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바닷가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피워 물고는 길게 연기를 토해냈다. 혜정이도 그의 곁에 그처럼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언젠가 내가 내 집사람에 대해 얘기한 적 있었지? 최 의원은 낮은 소리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기침을 두어 번 한 뒤 다시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말없는 혜정의 손을 끌어다 잡았다. 신경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야. 집에 돌아가면 마음도 정도 붙이기 힘들게 만드는 여자지.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밖에서 열심히 미친 듯 뛰었는지도 모를 일이고. 아마 서선생이 내 집사람이었다면 나는 진작 정치계에서 떠났을는지도 모르는 일이야. 여하튼 나는 항상 밖에서도 안에서도 지치는 생활의 연속이었지. 서선생, 하지만 나는 오늘부터 다른 내 인생관을 갖게 되었소. 내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 쉴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서선생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얘기야. 가장 바쁜 나를 따라주었으니까 말이지. 그리고 내놓고 함께 사는 사이가 못 되어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몇십 배 몇백 배 잘해줄 것이야. 맹세할 수 있어. 최 의원은 말을 하면서 다시 혜정의 손을 힘주어 꼭 쥐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의원님의 사랑에 마냥 행복할 뿐이에요. 이대로도 저는 행복해요. 제게도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게 오히려 꿈만 같기도 하고요. 제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하지만 내게는 그게 아니야. 새로운 욕심이 마구 생기는 거지. 그리고 또한 염려도 되고, 행여 서선생한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야. 최 의원은 그 말을 하면서 전날 서울을 떠나올 때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다.
그의 아내 허여서는 재의원이 갑작스런 출장 준비를 하자 의아한 듯 재의원을 들여다보았다. 귀향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운전수 비서도 모두 휴가 보내고 말이에요. 재의원은 아내의 허여서를 다시 돌아보았다. 2, 3일 조용한 곳에 가서 쉬다가 온다고 하지 않았나? 정치 구상도 할 겸 말이야. 혹시 여자 생긴 거 아니에요? 워낙 당신 주위에는 항상 많은 여자들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의원은 그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피식 소리 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당신 외도하시면 알아서 하세요. 셋 모두 죽는 거예요. 결코 용서하지 않겠어요. 재의원은 나오다 말고 다시 허여사를 돌아보았다. 너무도 앙칼지고 다부지게 하는 그 소리에 그대로 발길을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체면을 잃지 말아요.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야. 이제는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게 솔직한 내 심정이야. 당신의 그 무모한 앙탈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최의원은 매섭게 그 말을 던지듯 하고는 집을 떠났다. 평생을 불만 속에서만 살아오는 아내 허여사가 어찌 보면 가엽기도 했다. 그렇게 늘 불만 속에서 허덕이다 보니 몸의 신병도 허여사에게서 떠날 줄을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었다. 오히려 그 모든 신경성 질환에 최의원은 연민의 성을 진하게 느끼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최의원 자신은 보이지 않게 깊이 지쳐가는 줄도 몰랐다. 혜성은 그런 최의원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표현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어떠한 고통이 다시 따른다 해도 최의원을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들은 하루에가 어떻게 저물었는지 모를 정도였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최의원은 다시 소파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주로 혜정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정겨의 이야기였다. 최의원은 아주 자유로운 감정이었다. 조금도 개의치 않고 혜정을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대하듯 하고 있었다. 혜정은 혼자 집에 남아있는 지영이 생각조차 잊고 지낼 정도로 온통 모든 것을 최의원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물론 주인집 딸과 함께 뒹굴고 있겠지만 여하튼 조금도 염려되지 않았다. 최의원을 따라 한참 웃고 나니 혜성은 한결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이고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진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 무렵 그들은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그때까지도 바닷가는 사람들로 몹시 북적거렸다. 우리 저 인파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선글라스를 썼으니 사람들이 날 알아보지는 못할 거야. 최의원은 말을 하면서 씩 미소를 지었다. 혜성이 또 따라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최의원의 팔에 매달려 해수욕장 속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서선생, 당신 물방울 무늬 원피스가 아주 멋있게 느껴지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 최의원이 갑자기 혜성의 귀에 대고 살짝 속삭이듯 얘기했다. 혜성은 흰 이를 드러내고 활짝 웃을 뿐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두 사람의 건장한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다가섰기 때문이었다. 최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피서를 오셨군요. 저는 Y여성지 기자 이명섭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사진기자 송대아이고요. 그들은 동시에 꾸벅 허리를 굽혔다. 아, 그러시구먼. 즐거운 피서가 되길 바라겠소. 고맙소. 최의원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반겼다. 사모님이시죠?
이왕 오신 김에 저희들에게 간단한 인터뷰와 함께 사진 한 장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최 의원님. 순간 최 의원도 혜성이도 몹시 난처한 표정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내 다시 밝은 모습이었다. 저는 사진 같은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성은 순간 몸을 돌려 오던 길을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그대로 그들과 서서 무슨 이야기인가를 잠시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때 그 와이 잡지사 기자에게 그들의 모습이 발각된 일은 후일 일어날 엄청난 파문을 예고하고 있었다. 2박 3일의 여행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를 정도였다. 다시 K씨로 돌아오면서 혜성은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너무 짧았던 것 같아서 몹시 아쉽군. 다음에 더 시간을 내어보리다. 침묵을 깨듯 말없이 운전을 하던 최 의원이 혜성을 잠시 돌아보며 먼저 말문을 열었다. 바쁘신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처음 해본 멋진 여행이어서 지금도 꿈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혜성은 이야기를 하면서 활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이내 혜성은 다시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참으로 참담하고 암울한 세월이었다. 푸르고 아름다운 바닷가를 찾아 즐긴다는 것은 혜성으로서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하루도 변함없이 살기에 분주했을 뿐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 뒤치다꺼리에 매달려야 했고 밤에는 다음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업 준비로 사성을 넘겨야 했다. 그리고 방학 때는 반년씩 미뤄온 집안 살림하기에 시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몇 해 전의 일이었다. 여름 방학이 막 시작되었을 때 DC에서 영모가 내려왔다. 어쩐 일이에요? 일요일인데 가족과 함께 보내지 않고요. 혜성은 수도가에서 아이들 옷을 빨고 있다가 영모를 어한 표정으로 건너다 보았다.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피서 떠나기로 했어. 그 때문인지 자꾸 지혜와 지영이가 마음에 걸리더군. 아이들 데리고 가까운 대천에라도 다녀와요. 영모가 쪽마루에 앉으며 하는 이야기였다. 혜성은 하던 빨래를 멈추고 손을 닦으며 영모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앉았다. 우리 세 식구는 그런데 가지 않는 것으로 이미 굳어져 있어요. 이제 사글세방에서 오는 가을에 전세로 옮겨야 해요. 그런데 무슨 피서 생각을 하겠어요? 여행은 학교에서 소풍 가는 것으로 우리 식구는 만족해 하고 있어요. 혜성의 말에 영모는 피익 하고 웃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영모와 혜성이 앉아있는 마루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거야. 아무 소리 말고 다녀와요. 하루 정도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얼마나 가고 싶겠어? 선생님 엄마가 그런 것도 헤아리지 못해? 혜성은 영모를 올려다 보았다. 항상 영모는 그렇게 혜성의 세 식구를 세심하게 배려해 오고 있었다. 혜성은 영모에게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에도 이골이 나 있었다. 영모 또한 혜성이 거절하거나 미안해할 여유도 주지 않았다. 그 며칠 후 혜성은 지혜와 지영을 데리고 영모가 일러준 대로 대천 해수욕장을 찾았다. 그러나 그런 곳에 처음 간 때문인지 지혜와 지영은 주눅들린 모습으로 다른 피서객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곳에 온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때 혜성은 그들 세 식구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가족인가를 새삼 실감했었다. 그게 바로 아빠 없는 아이들의 슬픈 모습이었다. 그 후 혜성은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찾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최영가의 바다 여행은 혜성에게는 죽는 날까지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바다도 유별나게 아름답게 보였고 저녁 노을도 그림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바람결조차도 행복할 정도로 감미롭게 느껴졌다. 혜성의 얼굴은 전에 없이 밝아 보였다. 여전히 창밖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는 혜성을 최의원이 툭 건드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옛날 생각인가? 최의원의 그 말에 혜성은 다시 피식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옛날 생각했어요. 아무라고 답답했던 옛날 생각이었어요. 나 역시 몹시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세월이었지. 정치라는 게 저력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 살아온 삶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보는 게 나을 거야. 나 역시 암담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지. 혜성은 최 의원의 옆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우수가 어려있는 듯도 했다. 혜성은 기어 위에 올려져 있는 그의 오른쪽 손을 살며시 잡아보았다. 이제는 그가 타인이라고 느껴질 수가 없었다. 최 의원의 냄새, 감정, 그리고 고통까지도 솔직히 얘기해서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전화 자주 못해도 기다리지 말고 몸조심하고 그리고 특히 항상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거 잊지 마오. 그게 내 부탁이야. 그리고 내 마음은 항상 서선생 당신 곁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말고. K 시내에 접어들면서 말없이 운전만 하던 최 의원이 혜성에게 하는 얘기였다. 혜성은 대답 대신 머리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순간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최 의원과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게 조금은 아쉬웠기 때문이었다. 혜성의 집 근처에서 최 의원은 차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혜성을 다시 돌아보았다.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전화 자주 하리다. 최 의원은 혜성의 손을 끌어다 힘주어 잡았다. 혜성은 애써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이미 아쉬운 것을 떠나 몹시 서운해하면서도 다시 쓸쓸해지는 느낌이었다. 혜성은 최 의원의 두툼하고 따뜻한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며 스스로 자동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자신의 가방을 내린 뒤 한쪽으로 비켜섰다. 최 의원은 차를 돌려 세웠다. 그리고 차창을 열고 혜성을 올려다 보았다. 가겠어? 샤워하고 한 잔 푹 자도록 해. 몹시 피곤할 거요. 최 의원의 자상한 말에 혜성은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 같았다. 그 때문인지 대답을 못하고 다시 고개만 끄덕여 보였다. 최 의원은 미끄러지듯 혜성의 곁을 떠나갔다. 혜성은 최 의원의 자동차가 완전하게 골목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그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리고 차가 보이지 않았어야 천천히 집으로 들어갔다. 엄마, 재미있었어? 언니한테서는 전화 한 번도 없어. 굉장히 재미있는가 봐. 혜성은 지영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조금은 미안하게 느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 들어왔을 때 혜성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이상한 감회에 젖고 있었다. 손에서도 입고 있는 옷에서도 온통 최 의원의 그 특유한 냄새가 풍기는 듯 했다. 그리고 방 안은 이상하게도 더 커 보이고 텅 빈 듯한 느낌이었다. 혜성은 그대로 벽에 기대어 앉았다. 최 의원의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 옷을 선뜻 갈아입고 싶지가 않았다. 엄마, 피곤해? 옷 갈아입고 누워있어. 저녁은 내가 지을게. 지영은 혼자 있다가 혜성이 돌아오자 몹시 기쁜 모양이었다.
혜성은 지영에게 머리를 끄덕여 보이고는 그대로 미끄러지듯 누웠다. 몸도 마음도 한꺼번에 변해버린 느낌이었다. 단순히 지혜와 지영의 어머니라는 고독한 입장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기도 했다. 항상 편하게 느꼈던 그 방보다는 최의원과 함께 보냈던 해안 별장의 낯선 침대가 그리고 최의원의 팔베개가 더 편안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혜성은 눈을 감았다. 갑자기 사춘기 소녀처럼 변해버린 것 같은 자신을 조금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최의원은 제법 날이 어둑해서야 그의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때 큰딸 경선이가 뛰어나와 대문을 열어주었다. 내 어머니는? 경선은 우선 최의원의 여행 가방을 먼저 받아들었다. 어머니는 누워 계세요. 하루 종일 누워 계신 것으로 봐 또 아프신 모양이에요. 최의원은 경선의 말에 별 대꾸 없이 안으로 먼저 들어갔다. 경선의 말대로 최의원의 아내 허여선은 자리에 누워 있었다. 최의원이 방에 들어서자 허여선은 오히려 벽을 향해 돌아 누워 버렸다. 또 아픈 거야?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라도 가지 그랬소? 최의원이 옷을 벗으며 애써 태연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꺼냈다. 그 순간 허여사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어떤 여자하고 갔어요, 당신? 여자하고 간 거 틀림없어요. 내 예감이 맞아요. 설마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지요? 허여사의 목소리가 칼날같이 날카롭게 최 의원의 귀전을 때리고 있었다. 최 의원은 옷을 갈아입으며 허여사를 잠시 돌아보았다. 정말 당신 그러지 마라. 이제는 당신의 그 강사가 지긋지긋할 뿐이야. 난 쉬고 싶을 만큼 지쳐있었고 그래서 쉬러 갔던 것뿐이야. 최 의원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꽤나 높아져 있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운전수 없이 어딘가에 갔다 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언제 김기사 없이 다닌 적 있어요? 필경 여자와 함께 갔을 거예요. 나를 속이지는 못해요. 그리고 속지도 않고요. 최 의원은 허여사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얼굴 그득히 몹시 신경질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거의 병적으로 가끔씩 그렇게 이성을 잃고 나오는 데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최 의원은 말없이 응접실로 나갔다. 그런데 최 의원의 등 뒤에 대고 허여사는 계속 무슨 말인가를 쏘아붙이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화가 난 때문인지 최 의원은 그 신문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때 경선이 주방에서 나왔다. 아버지,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었어요. 진지 드세요. 최 의원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경선을 올려다보았다. 올해 대학 2학년인 경선은 허여사와 같지 않아 몹시 느긋하면서도 침착한 데가 있는 딸이었다. 내 어머니는 아버지 오시기 전에 아주머니가 죽을 끓여다 드렸어요. 저렇게 누워만 계시면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최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그러나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졌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자꾸 되씹힐 정도였다. 커피나 한 잔 주겠니? 최 의원은 이내 수저를 내려놓으며 가정부가 아닌 경선에게 커피 한 잔을 요구했다. 그리고 다시 응접실 소파로 되돌아 나와 앉았다. 잠시 후 경선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나와 최 의원의 맞은편에 앉았다. 마음이 상하셨어요? 진지도 못 드시고? 경선이 볼멘 소리를 하며 차잔을 최 의원 앞으로 밀어놓았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따라 몹시 마음 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최 의원은 커피잔을 들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어머니 저러는 거 신물이 난다.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을 시달려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나다.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러시는 건 병환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이제는 힘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인내심에 저희도 참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어떤 때는 아버지가 가엾다는 생각보다는 어머니가 행복한 분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느낄 정도예요.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났다는 것은 어머니 같은 여자한테는 평생에 한 번이나 있을 정도의 행운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 다행이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조바심을 내며 이성을 잃을 정도로 아버지의 외도를 신경질적으로 걱정하시지만 저는 아버지가 설령 다른 길을 가신다 해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는 제가 뵙기에는 몹시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는 무언가가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해요. 경선의 말에 최 의원은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이래서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뭔가 통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구나. 여하튼 이해해 주니 고맙구나. 최 의원은 다시 신문을 집어들었다. 경선이 말을 하는 도중 최 의원은 갑자기 혜성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문득 갑자기 외롭다는 것을 느끼며 혜성이 보고 싶어졌다. 그것을 최 의원은 신문을 펼쳐두는 것으로 숨기려 했다. 그때 혜성은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한 뒤 일찌감치 자리를 펴고 누웠다. 아무래도 갑작스런 변화에 피곤하기도 했지만 우선은 그대로 누워 푹 쉬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와이업의 가족들이 혜성의 머릿속에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족 모두가 문득 그리워지는 느낌이었다. 미워하면서 잊어보려고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했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리워진다는 것이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스러웠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 많이 늙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 지혜가 19살이 되었으니 고향을 등진 세월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변해버렸을 것 같았다. 혜정이 자신도 중년에 접어들었을 만큼 너무 엄청나게 세월이 흘러버렸기 때문이었다. 문득 한번 다녀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제는 나름대로 자신이 떳떳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